팀 간의 11차전 경기가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래 말로 갑니다. LG 트윈스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키움의 선발 투수는 강재영 선수입니다. 1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6리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이정구가 내려갔습니다. 이정구가 잡았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떴어요.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스윙 스트라이크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바깥쪽 공에 스윙 3진 아웃. 8-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타석의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푼 9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을 그대로 끌 수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1리 26개의 홈런 1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익수 잡았습니다. 이 수비 하나가 전체 경기 흐름을 다 뒤바꿔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1리 20개의 홈런 3중간 빠져나가는 안타가 나옵니다. 지금은 볼배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1리 21개의 홈런 뒷꿈을 맞습니다. 2구 2구 파울입니다. 노아웃 1루 찬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정말 과감한 피치입니다.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2리 26개의 홈런 1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처리하면서 풀아웃. 타석에는 김민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2리 8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변화구 스윙 3진 8-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 세웁니다. 3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1리 12개의 홈런 7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바깥쪽에 스윙 3진. 아 결국은 유인구의 배트가 나가네요.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타석이었습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 3아웃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3자 범위를 만들어내네요. 그대로 1대0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안타가 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초구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주자 3루까지 1루주자 3루에 멈춥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9사 1, 3루 절호에 서 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점프를 만들고 있어요. LG 트윈스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1대1 동점. 이제 역전 허용 위기에 놓여있는 키움 효로즈인데요.
다음 타자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왼쪽 어디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3런 홈런 시즌 22호 홈런. 힘이 정말 좋네요. 지금도 발사 각도를 보시면 완전히 못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훅쩍 넘어갔어요. 굉장히 높이 떴죠 지금은.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등등이었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유격수 1루로 아웃. 지금은 볼에 배트가 나갔어요.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우익수 이형종이 쫓아갑니다. 묘한 지점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이번 이닝 상당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9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최고 빗말렸습니다. 중견수 이정우가 쫓아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뚱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우측! 우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극!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5-1,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투로 가겠습니다. 5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유격수죠.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에 오스틴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1루수 땅볼. 1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두 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3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타자 주자 1루에서 득점권 상황에서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3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초구 갑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3루스 빠르게 1루로 3아웃 됐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스코어는 5-1,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를 가겠습니다. 좋지 않아요. 키움의 두 번째 투수 원종현 선수입니다. 6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고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왼쪽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솔로폼 시즌 27호 홈런. 지금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정말 직감할 정도로 타구였어요. LG 트윈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6-2. 타석의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아웃.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이형종이 잡겠다는 신호. 아웃. 이형종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베타를 교환하는 것 같은데요. 베타 신민재 선수입니다. 타점은 아직 없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유격 땅볼. 유격 잡았고요. 3아웃. 스코어는 6-2.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7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중견수 앞에 안타.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오른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투수가 던진 공은 코스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우측에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지금 연속 3안타예요. 1타점 적시타. 점수는 7-4. LG 트윈스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입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1타점 적시 1루타. 점수는 8-4.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득점이 있습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5타자 연속 안타.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LG 트윈스가 두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0-4.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타석에는 김민성 선수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수, 이경종이 이동합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1루 주자 태겁. 정말 어렵게 아웃카운트를 하나 잡아냈습니다.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1루수 땅볼입니다. 1루수가 잡아서 유격수 거쳐서 그리고 1루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려서 2루를 종료합니다. 지금은 깔끔한 수비가 연결되었습니다. 스코어는 10-4.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출동하겠습니다. 8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8리 3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몸쪽 또 파울.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그리고 1루 주자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잡아당긴 타구. 1루수가 잡아서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유격수!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초구 갑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잘로 3루. 스코어는 11-5.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